정말 또 오늘도 역시 네. 그 ETF의 흐름, 돈의 움직임 네. 가장 정확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솔프로님 어디 가셨나요? 아, 코로나 가셨어요. 아, 코로나. 예, 아, 두 분이 계시니까 네. 되게 외로워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옛날에 혼자 있었는데 뭐. 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솔프로님 인생 혼자예요. 아, 네. 우리 솔프로님. 네. 쾌유를 저희가 또 빌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크게 아프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걸리긴 걸렸는데. 자, 우리 최생기 본부장님, 혹시 코로나 걸린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저는 없으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명이서 회의했고요, 세 명이 걸렸는데 저 혼자 안 걸렸습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네. 제가. 자, 오늘은 어떤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셨나요? 예, 오늘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이제 내일이죠,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 기업 기심이 이제 결정이 있으니까 아직도 오스템 임플란트 갖고 있는 ETF들이 있어서 좀 조사를 해갖고 왔고요. 그리고 내일 테마 ETF 2종이 상장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죠. 테마 ETF 과연 이대로 좋은가? 너무 테마에 휩쓸려서 수익률이 안 좋았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또 신조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ETF 업계에서는 좀 신조어를 좋아합니다. 뭐 팡이라든지 오늘은 또 망고라는 또 신조어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망고? 예, 망고. 예, M은 뭐 마블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고요. 뭐 그래서 그거 관련된 ETF들이 뭐가 네. 있는지 간략하게 조사를 해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자, 예,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기사를 발췌를 해갖고 왔고요. 29일 날 기업신사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상장 유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상장 폐지 결정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뭐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에서는 일단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가지고 아, 예,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아직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ETF들이 꽤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타이거 의료기기에서 4.7%, 타임 폴리오 K컬처 액티브에서 3.75%, 그리고 코스닥 150에서도 아직도 1.4%가 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3월 정기 변경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150에서 빠졌어요. 지수에선 빠졌는데 거래 정지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ETF는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뭐 내일 뭐 혹여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긍정적으로 결정이 나서 혹여나 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뭐 ETF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네.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좀 최근에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아, 뭐 테마 ETF 상장했더니 상장하고 나서 샀더니 물렸더라. 또 그런 기사가 또 나왔고요. 어떤 테마예요, 저거? 예? 저 어떤 테마예요? 아마 뭐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상장하고 나서 뭐 단기간 내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테마 ETF가 단시일 내에 거의 50% 가까이 급등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또 그랬다가 또 화려하게 또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예,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뭐 테마 ETF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수익률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뭐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가 모모를 테마로 한 ETF를 새로 상장하면 이미 소문이 난다. 그래서 발빠른 사람들은 그 종목들을 사들인다. 뭐 이런 약간 좀 위험한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여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타버스 ETF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네네네. 보니까 제가 PDF를 봐보니까 종목들이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무조건 돈이 들어오면 네. ETF는 이제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약간의 수급 쏠림은 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변동성을 키우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테마도 테마 나름이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테마 ETF가 대부분 다 초창기에 화끈하게 올랐던 경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대표적인 테마 ETF고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8년 9월에 만들어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2차 전지라는 테마는 당장 매출액이라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약간 드림, 꿈을 먹는 그런 산업, 그런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이때 나왔을 때는 바로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3조 원 정도의 설정액을 기록하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거든요. 이 ETF도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막 달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초반에 달리다가 또 한동안 횡보했었거든요. 예, 한동안 횡보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를 뿜어주니까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테마형 ETF 저희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다시 원가로 돌아간 거예요? 네, 원래 다시 가격으로? 또 네. 뭐야? 네네네. 아니 저게 무슨 이게 저게 처음 시작해서 끝 지금 현재까지가 네, 현재가 얼마나 네. 됩니까 저 길이가? 아마 2021년 한... 6월이니까 이제 1년 정도 돼가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방금 탁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마도 테마 나름이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니치하고 좀 작은 테마의 그 각종 운용사들이 한꺼번에 상장해 버리면 수급적인 쏠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런 ETF를 만들 때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타임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ETF를 상장하려고 해도 최소한 빨라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또 그거를 상장 업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테마가 상장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정도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 테마가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러닝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좀 상품을 상장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너무 아까 기사 나왔던 것처럼 뭐 먼저 소문이 나고 뭐 입소문이 나서 그 테마를 먼저 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신규 ETF거든요. 그래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이게 이제 올해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테마 ETF인데요. 저희도 이런 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아이디어를 얻으실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유전자 가위. 예. 두 번째 있죠? 예, 유전자 가위. 그리고 뭐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상장했지만 글로벌리 하게도 메타버스 ETF는 많이 상장했어요. 예, 그래서 메타버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혹시 보이실지 화살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이제 배터리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2차전지라든지 2차전지 관련된 밸류 체인 그런 종목들 쪽으로 ETF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한국에서만 흥행한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글로벌리하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테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인도 디지털 산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는 좀 감명 깊게 받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인도 디지털 아마 뭐 결제라든지 페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관련된 ETF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희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뭐 테마 ETF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또 신규 상장되는 ETF가 2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테마를 제가 깔아드리는 게 내일 상장되는 것도 테마 ETF다 보니까 예, 테마에 대해서 제가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준비하기까지의 뭐 상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하나 그러면 생각나는 기업 뭐라고 그랬었죠? 하나 시스템. 예, 하나 시스템.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역시 하나 자산의 아리랑 ETF에서 우주항공 and UAM. UAM은 어반 그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드론 택시 같은 네네.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자산에 특별히 요청을 해 가지고 뭐 키워드가 되는 장표들을 좀 몇 장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보면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와 UAM 관련된 테마 두 꼭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에서는 업스트림이 위성을 제조하고 발사하고 그리고 다운스트림이 위성을 운영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성을 제조할 수 있는 회사는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카이나 LIG 넥스원 일종의 약간 방산기업 필이 좀 나시지 그러네요. 않나요? 네. 그래서 보통 보잉도 보시면은요. 보잉도 미국에 있는 보잉도 우리가 뭐 그냥 비행기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긱스 분류로 들어가면 또 방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다운스트림에 있는 회사들은 잘 없어요. 제가 여기 보면 인텔리안 같은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이름을 들어본 회사고요. 여기 밑에 있는 카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거의 스타트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참고로 아직 상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원래 카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반도체 검사장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 한국 항공우주 카이하고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합친 거 아니에요? 카이로스페이스 뭔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반도체 광학 장비로 검사하는 회사였는데 그 기술이 아마 인공위성 쪽에 응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더 조사해보니까 아직 직원이 한 10명? 그 정도 수준인 약간 스타트업 같은 회사여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해가지고 또 좀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하나자산의 장표에 있는 건데 UAM 즉 어반 에어 모빌리티 회사들은 주로 이제 기체를 개발했던 제가 방금도 보잉이나 이런 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항공기를 개발했던 그런 회사나 뭐 플랫폼 업체나 이커머스 그러니까 드론 택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UAM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장도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기업이나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외 기업들이 많군요. 네, 해외 기업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참고로 요 ETF는 한국에 있는 업체들로 구성이 된 ETF다 보니까 아마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확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잠깐 보여드리면요. 예, 한국 항공우주가 뭐 가장 비중이 많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그리고 현대위아, 현대차, 한화, 인텔리안 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회사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위에 있는 5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저도 좀 생소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ETF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네, ETF 탁프로, 두 종이. 네, 탁프로님 혹시 이 종목 여기 있는 종목들 어떤 느낌이신가요? 별로. 네, 아, 저 느낌이요? 네. 탁프로님의 감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감이 좋은 건 아닌데. UAM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저도 스타디 중이긴 한데 네. 방향성은 사실은 글로벌리 좀 지금 가는 트렌드들이 있긴 한데 제일 상단에 있는 지금 한 40% 정도 차지하는 방산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달려가지고 맞습니다. 좀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잘 흥행하길 바라지만 네. 좀 저 40%나 되는 저 방산주들이 최근 주가가 저는 뭐 방산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불편한 영향이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방향성과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뭐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고 이 시점에 저 이제 UAM ETF가 나온 거니까 네. 저는 이제 막 이 상품을 투자하실 때는 좀 방산주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네. 지금보다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단기 주가 급등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한투 밸류에서도 ETF가 하나 더 상장을 합니다. 오늘 내일 두 개가 상장하는데 하나 아리랑에서 우주항공 UAM이 상장하고요. 한투 밸류에서 첫 번째 액티브 ETF인 MZ 소비라는 키워드로 ETF가 상장하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아시기 위해서는 FN 가이드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FN 가이드라는 우리나라 최대 민간 지수 사업자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fnindex.co.kr 들어가시면 기간별로 어떤 인덱스를 의뢰해서 만들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한투 밸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쭉 내리시면은 한국 투자 밸류 자산 운용에서 지수 한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수가 바로 내일 상장되는 ETF의 기초가 되는 지수고요. 이 지수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지수의 구성 종목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산업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아실 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뭐 기사에서 뭐 테마 ETF를 만들 때에는 뭐 소문이 먼저 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소문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지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 그리고 그 회사가 쓰고 있는 지수 구성 종목을 쳐서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뭐 그 회사의 종목의 지수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종목도 보시면 SM, CNC, YG엔터, JYP 뭐
더 네이처 홀딩스, 서부 트럭앤 터미널, 뭐 노바렉스 이런 식으로 종목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먼저 소문을 듣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인덱스라는 게 먼저 발표가 되고 네. 그 인덱스 관련된 상황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사이트를 좀 자주 보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ETF에 그 비상장 기업도 들어갈 수 있나요? 일단은 비상장 기업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상장 기업이 들어가서 네. LP가 호가를 그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호가를 제시할 때는 그 ETF를 만약에 팔리면 반대 포지션, 즉 그 ETF의 구성 종목을 다 사야 되거든요. LP 입장에서는 그 ETF가 개인들이 사주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들이 사주시게 되면은 반대로 그 ETF의 구성 종목을 들고 있어야 방향성 리스크가 사라지는데 문제는 비상장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LP가 힘들다고 봐요. 예. LP가 호가를 대기가 너무 껄끄러운 거죠. 아까 그 카이로 스페이스는 비상장이잖아요. 네. 근데 카이로 스페이스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냥 그 업계에서 그냥 그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표시돼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ETF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앞서서 뭐 망고 ETF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너는 무슨 ETF를 제일 좋아하니 아니면 어떤 섹터를 제일 좋아하니 그러면 저는 과감 없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애플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MZ 소비도 결국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IT 기업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미국 테크주 그러면은 팡이라는 그 용어가 대표적이었는데 오늘 매일경제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또 망고라는 또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뜨고 있다. M은 마블, A는 AMD, AV, 그리고 브로드컴,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엔비디아,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온세미컨덕터 이런 7개 종목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이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 ETF가 뭘까 한번 찾아본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ETF에 담고 있고요. 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ETF에서는 거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기 때문에 마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ETF가 담고 있고요. 그리고 AMD도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ETF들이 그렇죠. 담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뭐 망고라는 이런 신조어 또는 이 종목들을 뭐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이미 많은 ETF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뭐 그걸 간접적으로 한번 쫓아가 보는 건 어떨까 싶어 가지고 한번 좀 조사를 해 갖고 왔습니다. 네. 참 이름 잘 만듭니다. 네. 네. 망고군요. 망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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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먹고 싶다고. 네. 망고 이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망고. 망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 예, 예. 그래서 네. 뭐 나중에 뭐 이런 ETF들이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뭐 개인 투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망고 ETF라는 이름으로 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최창기 본부장님과 함께 또 ETF 새로 또 시작된 ETF 등등까지 자세히 네. 한번 살펴봤고요. 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